연우입니다. 저는 추석 연휴여가지고 오늘 본가에 와있어서 오늘은 요 우리 강아지와 함께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오랜만에 왓츠인마이 백을 보여드릴거예요. 진짜 촉감은 좋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짜 잘 들고 다니는 가방 세 가지를 들고 왔어요. 제가 여름에 구매해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착용을 하고 있는 이 질샌더 버킷백. 이 질샌더가 은근 수납이 진짜 좋아요. 가방이 형태감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막 넣어서 다니기 너무 편한 제품. 그래서 그런지 손도 많이 가고 되게 미니멀하면서도 클래식하고 깔끔한 디자인이니까 내년에도 뭐 내후년까지도 진짜 편하게 들고 다닐 때 가장 손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끈도 얇아서 좀 세련된 느낌이에요. 제가 진짜 2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구매를 해서 진짜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있는 이 미니미트 백팩. 이 가방 수납도 진짜 괜찮아요. 저 여기다가 이렇게 에어팟 넣고 다니고 여기에는 이렇게 다이어트 보조제 넣고 다니고 있고요. 강아지 들고 다니는 제가 맥북으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맥북 들고 나갈 때 꼭 들고 다니는 이 에코백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진짜 잘 들고 다니고 친구가 또 보자마자 가방 되게 예쁜데? 막 해줬던 가방이거든요. 맥북 넣어 다닐 수 있으면서 좀 클래식하면서도 귀엽게 캐주얼하게 매실 수 있는 가방 찾아보다가 이 브루클린이 가장 괜찮아서 이 제품을 샀고 이거 백지는 벤시몬 제품인데 이렇게 하면 좀 되게 캐주얼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습관이 가방을 사면은 택을 진짜 잘 안 떼요. 요 미니뮤트도 그렇고 택을 진짜 잘 안 떼고 다닙니다. 요거 브루클린은 안에 수납도 진짜 좋아서 잡담이 많을 때 뭐 밖에서 일할 때 갖고 다니기 진짜 편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좀 클래식한 정장 느낌의 아우터랑 같이 착용을 해도 잘 어울립니다. 뭔가 파리징.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세 가지 가방을 진짜 많이 들고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미니백을 진짜 너무 좋아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막 이것저것 들고 다니는데 미니백이 너무 벅차서 또 요즘 트렌드가 또 큰 가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가방들을 좀 더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의 지갑은 바로 이 셀린네. 제가 작년부터 되게 좋아하고 있는 무드의 브랜드여서 셀린네로 한번 통일을 해보려고 다 셀린네로 바꿨었는데 다시 바꿀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해요. 좀 가방이 커지니까 파우치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파우치는 이거 힌스 제품입니다. 이렇게 힌스라고 적혀져 있고 선물 받은 제품이에요. 자, 이거 파우치를 한번 털어볼게요. 오늘 영상은 에이지 트위니스와 함께합니다. 계절 바뀌면서 새로운 쿠션 찾으시는 분들 많죠? 오늘 제가 대박인 이 제품 보여드리려고 두 달 전부터 테스트를 계속 해왔던 제품인데 제가 오늘 이거 한번 영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이지 트위니스 브랜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7년 연속으로 파운데이션 부문 1위,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1억 5천만 구매량이 찍힌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제품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약간 이런 쿠션 팩트 처음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제가 원래 약간 이런 제형의 쿠션이랑 좀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쓰고 있었어요. 대충 바르고 대충 두들겨도 꿀피부처럼 윤광 자르르한 피부 표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집중을 해주세요. 저의 오늘 원픽은 바로 요거 글로우 글래스고 퍼펙트 글래스는 조금 더 커버력이 있는 편인데 저는 보다 자연스러운 윤광으로는 요 글로우 글래스가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라떼가 섞여있는데 골고루 이렇게 퍼프에 묻혀주고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살짝 덜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쿠션을 두들기는 게 아니라 브러쉬로 파데에 바르듯이 이렇게 얇게 펴서 발라주는 거예요. 브러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 펴바르고 나서 톡톡톡 두들겨주면 끝! 진짜 이렇게 공들이지 않고 대충 펴바르고 두들겨도 예쁜 피부 표현이 나오거든요? 광채가 부드럽게 펴져가지고 피부 표현이 진짜 고급스럽게 저 지금도 이거 쿠션 사용한 건데 윤광
이렇게 에센스가 들어있어서 리얼로 촉촉하게 발리는데 요철 부분이나 모공, 신경 쓰이는 부위 가볍게 문질러주면은 더 잘 커버가 돼요. 일반 세미매트 쿠션에서는 조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에센스 덕분에 촉촉하게 원래 좋아 보이는 피부로 바로 연출이 되니까 저는 여름철에도 꽤 만족스럽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너무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충 바르고 두드려도 예쁜 광채 얻고 싶다? 무너질 때도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무너지는 쿠션 찾으시는 분들 올리브영에서만 단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보다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 세일 기간 꼭 놓치지 않고 한번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쿠션 팩트의 매력에 저와 함께 같이 빠져봅시다. 그리고 이거 쿠션 블러셔 선물로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 지속력도 꽤 괜찮고 두드렸을 때 되게 예쁘게 블렌딩이 돼서 지금도 광채 살리면서 블러셔 올리기 너무 좋고 무너진다, 뭐 까진다 이런 거 심하지 않은 편이라서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쿠션 블러셔입니다. 장원영 렌즈로 유명하죠. 저 요거 착용을 하고 있고 오늘은 베이지 컬러를 착용을 했어요. 제가 하파는 예전부터 내돈내산으로 좀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 렌즈 브랜드인데 제가 또 요즘에 아이브 덕질 중이잖아요. 그래서 원영이 요 그린 렌즈 보고 너무 반해서 저도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오히려 그린이 베이지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더 영롱영롱한 느낌도 있고 지금 우리 강아지가 제가 시끄럽게 한다고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아이고 이뻐. 그리고 요즘 제가 꼭 가지고 다니는 거 요거 하트 퍼센트 크리미 핑크 요거 쓸 때가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립 수정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오버립 할 때도 저는 요거 도움 진짜 많이 받기도 하고 이렇게 눈 밑에도 저는 애교살 스틱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신상 컬러들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눈에 가야될 거예요. 향도 빠질 수가 없겠죠? 요즘엔 이렇게 샤넬 그리고 그랑인데 제일 많이 뿌리고요. 두 개 다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이랑 올해 여름 마리노키드 진짜 잘 썼잖아요. 친구가 좀 가을에 어울리는 향이라고 보내줬는데 저 이거 안 그래도 고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우드하고 좀 머스크해서 되게 중성적이면서 좀 무거운 향인데 약간 추워지고 시원한 계절에는 제 눈을 향을 되게 좋아해서 특히나 그랑앤드의 그 독특한 무드가 좀 잘 느껴지는 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또 잘 쓰는 향이라서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바디미스트랑 헤어미스트 이렇게 같이 선물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 헤어미스트 일단 병이 너무 예뻐가지고 괜히 들고 다니고 싶어요. 좀 뭔가 럭셔리 브랜드의 그런 향? 뭔가 어른스러운 향? 그래서 되게 중요한 뭐 미팅이라든지 뭐 행사 갈 때는 이거 좀 자주 뿌려주고 있고 헤어미스트라서 좀 가볍게 뿌려주기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핸드크림을 놓고 온 거예요 여러분. 딥디크 핸드크림 요거 쓰고 있는데 되게 향수 크림처럼 향이 엄청 잘 은은하게 퍼져요. 요거 딥디크 한 번 이렇게 발랐는데 친구가 뭐야? 향수 뿌렸어? 약간 이럴 정도로 진짜 향이 진하게 확 퍼집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래서 이거 지금 꼬질꼬질해질 정도로 되게 잘 써가지고 새로운 향 이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한테 뺏어온 요거 쿤달 핸드크림 이거 베이비 파우더 향인데 평소에 베이비 파우더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반길만한 향입니다. 그냥 진짜 그 존슨즈 베이비 파우더를 손에 이렇게 바른 듯한 향이 확 퍼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거랑 조말론 요거 딥디크? 딥디크 핸드크림 진짜 잘 쓰고 있다. 지금 5년 만에 네일을 다 지워서 최근에 한 1-2주 정도 생손톱으로 다니는데 진짜 많이 부러지더라고요. 부러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러지면 되게 날카롭고 아파서 이렇게 네일 국보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고 첫 단계,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관리 부러질 때마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뭔가 미드에서 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조금 진지한 자리를 가는 일들이 많아져서 최근에 좀 이렇게 비싼 목걸이를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구매할 때 이거 파우치 있어서 여기다가 액세서리 넣어서 다니는데 스크런치랑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거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거 봄쯤에 구매했던 것 같은데 짱짱하고 이거 묶으면 은근 포인트가 잘 돼서 다이소 건데 막 헤어끈 전부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쵸? 괜찮죠? 목장밴드도 이것도 선물 받은 거
근데 강아지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꽤 자주 착용을 하고 있는 시계. 근데 시계는 저는 이거 에르뱅걸 진짜 많이 착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넘버링 맨즈라인으로 나온 요 시계들도 좀 탐이 나가지고 한번 쇼룸 가서 구경을 해볼까 하거든요. 요거 브레다랑 요 시계가 있고, 이거는 제가 2년 전 겨울에 애나더 스토리즈 쇼룸에서 매장에서 구매한 반지인데, 이거 진짜 은근 잘 착용을 하고 다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이슬리랑 되게 자주 손이 가는 반지예요. 이것도 넣어 다니고, 목걸이도 그냥 이렇게 진주 목걸이 가끔씩 포인트 줄 때 착용을 해야 돼서 이것도 같이 넣어 다닙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 매니저님들이 선물해 주신 핀인데, 제가 지난번에 OFR 매장 갔을 때 이거 있어가지고 살까 했는데 뭔 핀이 쓰잘데기 없이 저렇게 비싸해서 안 샀던 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 진짜 너무 감동. 여러분, 이게 왜 비싼가 했는데 메이드 인 프랑스예요. 지금 포인트로 아주 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핀 꽂으면 되게 화려해지거나 이렇게 오버했어 약간 이런 느낌 드는데, 이거는 그냥 미니멀하고 되게 캐주얼하게 입고 나서 하나 착용을 해주면 과하게 눈에 띄지가 않아가지고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저의 세 가지 가방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요즘에 잘 들고 다니는 제품들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애기 산책 나가야 돼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너무 길다, 야. 아, 아파.